조정래 문학관. 조정래 작가의 3대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이 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 위인 전기집도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조정래 선생님의 작품들은 대하소설뿐 아니라 자변 이렇게 장편 소설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이렇게 번역돼서 썼죠. 문학의 길, 조정래 작가의 작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문학, 길 없는 길. 그의 살아있을 때 유물들이 각기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초희 문학관. 가장 유명한 시집 사랑굿. 네, 1, 2, 3권. 옛날 연애표지 쓸 때는 이 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시를, 편지를 썼던 사랑굿에 있는 시집들은 노래로도 이렇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류시인 김초혜 선생님의 시인의 김초혜 시인의 글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했습니다.
선조들과 나눴던, 그리고 독자들과 나눴던 이렇게 편지. 김정래, 조정래 대하서 작가와 김초혜 여류시인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었던